BC주에서 마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근 한 달간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BC주 마약검시관인 리사 라포인테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월 관련 사고로 211명이 사망하였으며 2016년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이후 최소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1월 사망률은 10만 명당 47명으로 2016년 비상사태 직전 사망 비율 20.5명의 2배가 넘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마약 과다 복용은 모든 마약 소비자들에게 항상 존재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BC주 각 도시의 마약센터의 역할 확립 및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회적 의견이 고무적입니다.